반갑습니다. 우리 삼촌입니다. 오늘은 또 오래간만에 마산권 또 주간에 낚시를 한번 나왔습니다. 일단 조금 일찍 출출 해서 일단 포인트까지 진입을 했는데요. 낮은 아직 굉장히 덥네요. 일단 오늘 사용할 테키는 에깅로드 832ml, 니은 C3000번, 원줄은 8합사 0.85, 그리고 쇼코리드는 나일론 12호입니다. 그리고 메탈 지그 20g 여기 하나 달고, 이렇게 해서 일단 산출부터 시작해 가지고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풀지까지 한번 오늘 해보고 그렇게 철수할까 합니다. 최근 한 2주 정도 해 가지고 제가 뭐 두 종류부터 시작해서 뭐 풀치, 전기, 고등어 계속적으로 탐사를 해 봤었는데, 포인트 도착하고 한 두세 번 정도 베이팅하면 한두 번 정도 입질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지인들이나 주변에 또 만나시는 분들한테는 나풀치를 하면 될 것 같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왔었는데, 뭐 현실적으로 낮에는 일을 해야 되니까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 출출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요일이고 해서 가정의 날 조금 일찍 마치고 일단 테스트 삼아 이렇게 출출을 했어요. 카메라 켜기 전에 입질이 한번 들어왔었습니다. 붕 때리는 입질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카메라 켜고 순종 고르고 이제 낚시를 시작하는 겁니다. 조금 장타를 쳐야 되는데, 지금 카메라에 잡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쪽에 지금 주낚시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렇게 멀리는 베이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형을 급하게 들어온다고 또 더블 핸들을 들고 들어와가지고 조금 애매하네요. 낚시하기가 야, 낚싯배가 어마무시하게 뜨가 있네 오늘. 야, 일단 낚시를 못하겠는데 동네배들이 다 출동한 것 같습니다. 와, 힘들게 갯바위 들어왔는데 이거 마산에 지금 나풀쥐가 들어왔습니다. 확실하게 다 사라졌던 동네 밴들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지금 들어가 있어요. 던질 공간이 없을 정도로 틈하게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 없다면 이렇게 지금 놓으진 않거든요. 한 대, 두 대 뭐 놓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거는 고기가 많이 있다라는 거. 뭐 10마리, 20마리 잡기 위해서 비싼 기름 떼가면서 배 타고 놓진 않을 끼기 때문에. 야, 또 놓아. 배가 놓으면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이 딱 제 앞에서 멈춰 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을 하네요. 아, 오늘 난감하네. 나를 완전히 오늘 잘못 잡았는데. 일단 한 마리만 넣어봐라. 어차피 넣을 거잖아. 이거 조금 지자. 처음에 입질 받았던 것도 지금 여기에 150m가 간격이 있는데 라인이 거의 다 풀려가지고 밑바닥이 보일 정도까지 베이팅을 해야 입질이 들어옵니다. 낮에는 조금 수심 깊고 먼 곳에 있기 때문에 조금 장타 게이팅을 해야 돼요. 오늘 또 아쉬움이 남네. 삼치는 이번 게이팅한 걸로 마무리 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쉬다가 조금 사부닥 어두워질 때 풀질 노려봐야 돼. 팔이야. 포기. 현재 시간은 6시입니다. 6시. 이제 철수 시간에 다 되어가지고 조명은 안 켜고 잠깐 해보고 그렇게 갈게요. 근데 배팅을 계속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배에서는 한 바퀴 돌고 나면 뭐 한 3, 4마리씩 이렇게 올라오네요.
이번에 이제 마산 돌아보면 기산동부터 시작해서 가포, 그리고 여기 사공두미, 그리고 안녕마을, 저도까지 정어리 떼들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래서 늦은 시간이 아니라 한 6시 30분 그 이전에 잠깐 짬낚시가 가능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입질은 들어오는데 확실히 가져가지를 못하네 지금. 아, 마음이 너무 급해서 그런건지 조금만 더 해봅시다. 모험이 너무 길어서 그런건지 샌드웜으로 교체를 하고 바로 한 마리 물어주면 내가 조문 캔다. 왔습니다. 아싸. 와, 다 힘든다. 오, 다 좋았어. 사이즈 좋은 놈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으이, 가만있어, 가만있어. 사실 지금 제가 마음이 급한 이유가 집에 가서 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집으로도 안 들고 오고, 낮에만 잠깐 삼치 낚시 30분, 풀치 낚시 30분, 이렇게 하고 설수할 생각으로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어쩌다 보니까 낮에는 낚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고, 지금 애들 낚시를 이어가는데, 어둠이 살짝 내릴 때부터 풀치 입질은 계속 들어왔어요. 숏바이트만 자꾸 나는 상황이고, 이제 배가 지나가고 나면 그 사이사이에 이제 배팅을 해서 그렇게 낚시를 하는데, 일단 이제 완전히 어둠이 내렸습니다. 한 30분 정도는 또 조금 피딩이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쉬운 건 오늘 집어등 안 들고 와가지고 조금 그게 아쉽기는 한데, 뭐 어쨌든 지금 갯바에는 저 혼자만 있기 때문에 입질에 오면 최대한 신경 써가지고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집을 지켜가면서 배낚시를 해보겠습니다. 혼자서 즐기는 꿀치 루어 낚시. 아들 편의점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아빠가 계산해 줄게. 어쩔 수가 없다. 많아도 많아도 이렇게 오늘 진짜 배가 많을 줄 상상을 못했네. 이 포인트 공개하고의 의미가 없어요, 사실. 이런 거 한 마리 잡으면 SNS를 타고 금방 소문이 퍼져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고기 있네, 내일 가야지 이래 하면 내일 되면 자리 없어요. 금해지니까 일단 배는 다 철수하네요. 좀 무겁지만은 집어든 가지고서 한 30분씩 뭐 또는 뭐 1시간 정도 이렇게 짬나고 즐기는 거는 괜찮을 듯. 그렇다고 해서 뭐 20마리, 30마리 이렇게 놓진 않아요. 하루 하면 한 10마리 정도, 10마리 내외로 딱 잡는 그 정도 시간대, 그렇게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조금 장타 게임을 하셔야 되고. 야, 또 저 멀리는 보일링이 막 비가고 난리네. 왔어. 우와, 힘들다. 우와. 왔다. 자, 또 한 마리 추가합니다. 오, 사이 좋다. 자, 올해는 진짜 뭐 간만에 보는 사이즈들. 내일 저녁에 우리 아들님이 구워줘야 되겠네.
판단 착오인가? 생각보다 조금 잘 때리는데 한번 탁 때리고 마네요. 따라오진 않습니다. 입질 한번 들어설 때 포킹을 못 시키면 안 되네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정도 할 정도면 뭐 마리수 그렇게 욕심 안 내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한 열 몇 번 개진을 한 것 같은데 평균으로 따지면 두 번에 한 번 정도 입질은 들어옵니다. 연속으로 한 두세 번 입질 들어오고 또 안 들어왔다가 또 들어오고 이런 식인데 입질은 잘 들어와요. 근데 이게 따라오는 입질은 아니고 방금 전에는 한 번 더 따라오기만 했는데 한번 탁 입질 들어오고 끝납니다. 지금 제가 낚시하는 이것까지 굳이 안 들어오도 상황은 똑같아요. 저는 촬영을 하기 위해서 그냥 혼자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냥 낚시하려고 이렇게 들어온 건데 바깥쪽에 방파제에서도 똑같이 요즘 들어옵니다. 들어오기는 이렇게 뭐 힘들게 짐 싸들고 오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샌드온보다는 조금 한 3인치나 요런 온들 쓰는 게 조금 더 좋은데 집어등 켜고 삼치는 포기하고 내일 또 풀치 낚시는 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지게대가 좀 가볍다 보니까 일주일 한번 싹 들어오고 나면 후딱 떠내려가 버리고 떠내려가 버리고 이래가지고 후킹으로까지 연결되기가 조금 쉽지가 않네요. 조류 상황에 따라서 지게대 무게는 조금씩 뭐 가감해서 그렇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귀찮아가지고 일단 그냥 할게요. 지게대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오늘 또 이렇게 끝나는 것 같다. 입질 빈도수가 줄어드네요.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이제 입질이 없어요. 6시 30분이 넘은 것 같아 같은 느낌입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 게 청어랍니다. 지금 저희들은 뿌리 없어서 안 보이는데 바깥쪽에서 낚시하시는 분이 두 마리 잡아보니까 청어라네요. 지금 또 새들이 뭐 지나가면 웜을 건들기 때문에 보는 것들은 가끔씩 전달이 되고 깔치 입질은 진짜 혼자 소화 상태다 싶을 정도로 잘 안 들어와요. 5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이때가 웜으로 낚시할 수 있는 시간대인 것 같고 그전에는 웜으로 할 수 있는 비거리가 거의 안 오기 때문에 메탈직으로 초장타를 치가지고 그렇게 조금 깊이 내려서 하시면은 또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깝네. 아이고야. 아우. 와, 그 앞에까지 다 따라왔는데. 두 분이나 때렸네. 내가 내일 영상을 안 찍더라도 다시 오면 다시 집어등 들고. 오호. 아씨, 고기 안 나온다 클락했는데. 잡진 않았으니까. 일찍은 들어오네. 야들이, 사람 무시하나. 안 나온다 했으면 안 나와야지. 일찍을 하고. 왔어. 우와, 왔다. 그래, 세 번이나 내가 놓치면 안 되겠지. 잡았습니다. 계속 때리기만 하던 놈. 왔어. 오, 딱 괜찮다. 우와, 이거. 오, 사이즈 더 좋네. 사이즈가 더 좋은 줄 알았는데 똑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한 거의 3G급 됩니다, 3G급. 이렇게 하면. 웜을 3인치를 쓰니까 쇼파이트가 많이 나네. 2.5인치로 하는 게 낫겠네. 아이씨, 나가라. 나가라. 웜 한 개 얼만데. 이거는 내일 우리 아들님이 입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분 녀석 이 앞쪽에서 앞쪽까지 따라와서 놓쳤기 때문에 그렇게 멀리 캐지는 안 하고 한 30m, 25m, 30m 정도만 살 던져가지고 1m권에서 채비를 놀리고 있을 때만 바로 가져갑니다. 확실히 입질 빈도수는 줄었지만은 고기는 있기는 있네요. 이렇게 뭐 많은 마리 수가 아니라서 그렇지. 이야 신이 나가면 안 된다. 들어오지면 안 된다. 들어오지면 안 된다. 깨끗한 상태로 유지해야 되지. 지금 제 앞쪽 여기 한 20m, 25m 앞에 지금 베이트 때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 희망을 살짝 걸어 봅니다. 오 그렇지. 아 오늘 이 말하는 타이밍하고 입질 타이밍하고 뭐가 안 맞네. 깔치 채비들을 묶어봐서 메탈 마크라고 차에다가 다 빼놨거든요. 사실 그 가지 들어온 게 별로 없어가지고 조금 작은 걸로 쓰는 게 좋겠는데. 물을 때리지 말고. 아, 빨리 줄 잘랐나 근데. 왔다, 그렇지. 아, 좋았어. 아싸. 힘은 좋습니다. 지금 힘이 빠져서 그러는지. 아무튼, 힘은, 오, 많이 씁니다. 손 쬐다. 아. 사이즈는 계속적으로 뭐 한 3G라 사는 것들, 뭐 어떤 분은 뭐 3.5G 4G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겁니다. 오늘 또 피봤네요. 아, 와 두 방. 와, 아이고. 요거만 던지고 집에 갈라 했는데 또 바로 입질 오네. 그래 피까지 봤는데 그건 미안하지. 피가 생각보다 계속 많이 납니다. 이게 진낚시 하실 때는 항상 이빨 조심해야 되고 가능하면 장갑 하나 끼고 그렇게 낚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낚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조금 일찍 출조해가지고 계획대로 그렇게 뭐 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해가 살질 무렵부터 5시 30분, 2, 30분 그때부터 해서 보험에도 반응을 하고 그래서 한 6시 20분 30분 그때까지 약 1시간 가량 조금 입질이 두 번에 한 번 정도 평타로 두 번에 한 번 정도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7시가 거의 다 돼갈 건데요. 고기는 간간히 놓습니다. 방금 2연속 입질이 들어오긴 했는데 사업은 내지는 못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늦은 시간까지는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해봤을 때도 그렇게 되진 않았고 지금 잠깐 이렇게 뭐 정어리 청어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에 같이 따라서 삼치하고 풀치가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뭐 퇴근하시고 늦게 출조해서 뭐 풀치를 잡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좀 시간 여유 되시는 분들 또는 주말에 조금 일찍 출조하셔가지고 손맛 잠깐 보고 일찍 철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마리만 더 물어봐. 왔다! 그렇지. 와, 힘준다. 오, 그렇지. 그래, 늦어도시.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 한 마리 더 잡으셔야 되겠지. 자신이 있었거든. 오늘 공식으로 마지막 풀치 5마리째입니다.